마음이 굉장히 우울해. 언니도 뻗쳐나가지 못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뻗쳐나가지를 못했어. 그래서 마음의 우울증도 굉장히 들어와 있고 또 사람으로 상처를 받은 게 굉장히 많아서 우리 언니가 이 마음이 좀 다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눈물이 이렇게 난다. 부모의 존전의 언니가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고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내가 믿었던 나무에 곰이 쓰듯이 언니가 도끼가 믿는 나무에 도끼를 짓듯이 지금 마음에 상처도 많고 스크래치도 많이 좀 들어와 있어. 근데 우리 언니가 지금 이게 지금 언니가 지금 살이 이렇게 찐 게 사실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언니가 살이 찐 걸로 보여줘. 대답을 좀 해줘. 여기 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언니가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 조금 어두운,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웠다고 지금 보면 올해는 좀 극복하는 시기라고 좀 볼 수가 있어. 아, 네.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좀 마음도 좀 즐거워졌고 네. 마음도 좀, 그치? 많이 좀 편안해졌고 이런 게 좀 보여준다. 네. 자, 우리 언니 한 말. 자, 지역, 사는 데만 얘기해줘. 왕십리요. 왕십리. 성만. 함. 그 다음에 우리 언니 그거 생년월일 한번 들어가 보자. 9202. 자, 생일은? 1월 3일. 양력이야, 음력이야? 양력이야. 양력이야. 그러면 언니가 한 살 먹고 그랬구나. 언니가 한시에도 나는 달의 공주야. 올해는 근데 변동수가 있겠다. 언니가 이동수가 있겠다. 어? 올해는 생각지 않게 아니면 진급을 하는 운기도 있을 수 있고 아, 네. 그 언니 회사 내에서 일하는 데에서 내가 이동을 좀 하는 그런 운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변동이 언니 지금 병원 다닌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변동이 이렇게 돼서 오히려 지금 있는 데보다 더 나아진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개가 좀 들어와 있어. 올해 생각지 않은 변동이거든. 근데 일하는 데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 내에서 변동이 바뀐다든지 그 동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언니가 지금 언니가 그러면 병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산부인과요. 산부인과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있어 뒤에 안에 들어가 있어. 저 수술방. 수술로. 네. 그러면 같은 변동은 분명히 되는 그런 개가 들어와 있어. 언니가 사실 우리 언니도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주야.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사실. 내 속내를 누구한테 잘 얘기를 안 하는 성격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혼자 숙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스스로 많이 받아. 나는 괜찮아. 네, 나는 맞아요. 착해. 속으로. 나는 아니야. 상처받지 않았어. 이런 척척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속병이든 화병이든 들어와 있어. 그리고 언니 지금 어지럼병이 있어요, 혹시? 그냥 앉아서 쓰면 좀 어지럽거나 병명은 없는데. 네, 그냥 좀 뭔가 이제 큰 소리 나거나 막 이런 거 들으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냥. 머리 아파. 지금 언니도 근데 내가 지금 머리가 어지럽거든 갑자기. 그러니까 올해 딴 것보다는 언니가 지금 심준적으로 이제 좀 아까도 얘기했지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어. 작년 재작년에 사람으로도 이별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공방도 있었고 내가 좋아했던 걸 지키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적으로 지금 언니가 답답한 그 시기가 근데 올해는 좀 풀려나가. 삼지라도. 괜찮다. 삼지라도 하나 뽑아봐. 언니야. 재수야. 재수 보는 거고 운기 보는 거야. 그래서 언니야 조금만 힘을 내고 좀 살아를 가고 언니도 사람을 잘 많이 못 사귀어요. 네 맞아요. 예, 주위의 사람도 그냥 내가 마음 이 사람이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거든. 엄청 많아요. 근데 올해는 또 사람이 뒤바뀌는 형국이야. 남자친구가 바뀌든 내가 사람이 좀 바뀌는 그런 형국이라 들어오면 그냥 열어놔. 지금 있어? 아니 없어요. 없어? 네. 그러면 열어놔. 3-4월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다음 달에서 다다음 달 정도에 친구 벗삼아서 내가 마음쪽으로 주는 사람이 이제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지. 아 네. 그러니까 그때는 열어놔. 닫지 말고 자신감을 네. 갖고 네. 얼굴도 언니는 후반이 좋은 얼굴이거든. 감사합니다. 초반은 사실 좀 어두웠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상처도 많고 네. 많은 사람이야 본인. 맞아요. 근데 이제 30살 이제 앞에 운기가 좀 바뀌면서 숫자가 바뀌면서 언니는 괜찮아. 그러니까 30대 수왕도 이제 좋아지는 형국이고 내가 이제 왜 사람은
좋고 나쁘고가 항상 똑같은 일을 한다고 쳐. 병원 일을 언니가 이제 했어.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마음이 무척 힘든 해운이 있어. 그게 운이라는 거거든. 운이 나쁠 때는 내가 별것도 아닌 거에 신경 쓰이고 예민하고, 언니가 예민하거든 또. 네. 예민하고 하는데 내가 이제 운이 좋아지려면 똑같은 경험을 해도 즐거워. 재밌어. 그냥.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아. 이제 그런 시기가 들어온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언니가 친구가 들어올 때 그때만 언니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괜찮대. 네. 걱정을 너무 하지 마라. 네. 앞으로 운기 좋다. 감사합니다. 또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봐. 일단 저 지금 엄마랑 살고 있긴 한데 계속 지금 남동생이 군대가 있어가지고 둘이만 있거든요. 엄마랑? 네네. 안 맞아 엄마랑? 안 맞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좀 뭐지? 집에 들어가기 좀 싫거든요. 그러니까 퇴근하면 바로 그냥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갔긴 하는데 계속 부딪혀가지고 안 맞아. 그래도 어떡해. 언니가 능력이 솔직히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안 보여. 맞아요. 그러면 어떡해. 부모잖아. 그래서 그냥 엄마 말하는 거 듣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까 전에도 엄청 싸우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 공개 안 되니까 얘기해도 돼. 엄마랑 너무 아까 전에도 막 여기 오기 전에 막 티격태격 하고서는 어떤 말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동생들은 이제 그래도 엄마랑 떨어져 있는 저는 거의 뭐 365일 24시간 내내 붙어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해서 내가 엄마한테 의지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를 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더 뭐라 못하고 그냥 그래 엄마가 기분 좋으면 좋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저 혼자 그러니까 동생이나 남동생은 모르는데 이제 저 혼자 막 계속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엄마도 별난 게 있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엄마도 집안에 가장 아닌 가장처럼 살아야 됐고 이 엄마도 언니를 보면서 의지를 엄청 많이 하시거든. 따님 공주를 장녀다 보니까 의지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을 안 하는 우울증도 있고 근데 말을 하는 우울증이 사람 미쳐버린 거야. 옆에 사람 죽어나.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언니가 또 착해. 아까 전에 속으로 그냥 꽁꽁꽁 앓고 있다고. 그 다음 병대고 그 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차라리 예를 들어 이제 이거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언니가 이제 들어주려고 하고 착하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얘기를 착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게 또 방법은 아니야. 반대로 생각을 하면 좀 무관해주고 무시해버리고 어떤 거는 그리고 엄마가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주고 요거를 언니가 좀 방법을 좀 세워야 되는데 언니는 그냥 쩔쩔 매기만 하는 거야. 네, 이 상황을 그냥 막 벗어나고만 싶어서 하는데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고 했어.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능력이 돼서 밖에 나와버리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야 지금. 네 맞아요. 지금 하루 벌어 진짜 하루를 사는 형국이라 지금 100번 1000번이고 개나리 짐보다 싸서 나오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엄마가 엄마래도 내 부모지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막 들어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언니는 좀 그게 있었어 어릴 때부터.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엄마가 더 의지를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무시할 건 해야 돼 부모래도. 그러고 엄마가 정말 잘하신 일에 엄마 잘했어 칭찬해주고 또 아닌 일을 확 메모차게 좀 해야 엄마도 이 우울증을 어디다가 풀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장녀한테만 계속 진보딸이를 자꾸 그냥 한단 말이야. 그걸 했던 말도 반복하고 했던 말도 반복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 딱 그럴 때는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해버리고 내가 싫다는 걸 언니가 표현을 좀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언니가 솔직히 너무 착해. 하긴 하는데 이게 확 끊어줘야 돼.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야. 지금 딱 보니까 그냥 쩔쩔 매는 걸로 난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엄마는 벌써 이 부분에서 우리 딸한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엄마도 표현 방법이
좀 적어서 이런 거 한 건데 언니가 그것만 좀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러 명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 입으로 방언 터진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요. 옆에 사람 미쳐버려요. 그것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머리가 점점 계속 아파요. 근데 이제 그게 오래 가거든요. 그럼 오래 가지. 이거 언니는 어릴 때부터 와 있었던 건데 한 해 두 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운동으로 이제 풀려고 운동하러 가면 그때는 나아지는데 이제 운동하고 이제 집에 오는 그 시점부터는 또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죠. 아까 우리 카메라 켜기 전부터 얘기를 나왔었지만 언니를 보는데 아까도 눈물이 난다 들어왔는데 너무 어깨에 짐들이 많고 우리 아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눈물이 난다 그랬으니까 실령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언니가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하는 거니까 엄마한테 조금 냉정하게 할 건 하고 좋게 한 건 엄마를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 칭찬도 해줘야 돼. 엄마, 우리 엄마 이런 면이 있었어? 그럼 엄마도 이게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죠. 장기간 좀 가야 되거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조금 힘들어도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잔소리 한단 말이야. 난 그게 스트레스잖아 본인은. 맞아요. 진짜 스트레스니까 딱 그럴 때는 그냥 방으로 확 들어가 버려야 돼. 예를 들어. 근데 방으로 제가 방으로 들어가면 따라와? 따라와서 옆에서 막 그러고 그럼 나가버려. 그때 이제... 순간에는 운동을 나가든지 동네 한 바퀴를 돌든지 내가 싫어라는 거를 확실하게 엄마가 지금 인지를 못하신 거거든. 그리고 들어줄 때는 확실히 엄마 얘기를 엄마 그랬어? 그러니까 방법이야 이거는. 엄마 그랬어? 엄마 잘했다. 그리고 한 10분이든 20분이든 딱 끊어서 해주고 그냥 냉정하게 나가버려. 이거 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사례가 있었어. 거긴 반대였거든. 노모가. 그래가지고 힘이 없잖아.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좀 답답하시면 또 우리 집 와가지고 이제 기도 좀 하고 가시고 또 맨날 또 이제 내가 또 있을 수 없으니까 전화도 하셔가지고 하소연 하셔서 어머니 그럼 밖에 한 바퀴라도 도세요.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들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우리가 병이라는 것은 마음의 우울증은 사실 뭐 이런 데는 상처받으면 우리가 치료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마음의 상처는 이게 너무 볼 수가 없고 너무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을 조금 언니가 간다고 생각해야 되고 여태까지 우리 한시에도 장녀 공주가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 다 들어주고 일러주고 다 이렇게 그냥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쵸. 쉽게 말하면 뭐 했고 이러다 보니 이게 습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딱 근데 완전히 싫다는 걸 확실하게 그러니까 말로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싫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 따님이 딱 끊어줘야 돼. 엄마 나 이러면 네. 그 대신 칭찬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아니 좀 과하게 해줘야 돼. 본인 엄마는 벌써 방까지 쫓아올 정도면 엄마도 정상은 아니야. 그 화기를 언니한테 다 풀라고 하는 거거든. 나도 이제 싫어. 이런 걸 확실하게 해주라는 거야. 언니가 마음이 너무 이쁘고 착해. 그래서 운동 같은 것도 좀 하고 아까 이렇게 좀 들어오는데 언니 운동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언니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네, 그래서 간상이고 스트레스고 사주야. 그래서 운동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확진자들 이제 나오면 거길 또 이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민폐가 될까 봐. 그래서 이제 막 또 이렇게 안 가면은 그것도 왜 안 가냐 이런 식으로 그게 너무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솔직히 해서 다른 사람 우리 집은 상관없죠. 엄마랑 둘밖에 없으니까 피해갈까 봐. 근데 엄마 그러면 만약에 그 아내를 못 간다라고 치면은 산책 같은 걸 언니 가봐봐. 공원 같은데 네.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있거든. 그래서 그거 외에는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몇 시간 또 못 있잖아요. 그래도 또 집에 있는 시간 또 많고 하니까. 아니 엄마랑 같이 나가 그러면. 그건 싫어? 그건 싫대요 또. 그건 싫대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엄마도 어디다 풀 데가 없다. 진짜 풀 데가 없어. 당신의 엄마도 마음에 풀 데가 없어서 자꾸 마음 우리 따님한테만 그냥 막 의지를 하고 딸한테만 그냥 응석 부리는 것 같은. 응? 네. 그게 근데 이제 듣는 사람 미치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그럼 힘들지. 그래서 엄마, 그럼 반대로 본인도 지금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우리 언니도 이렇게 막
그런 성격이 아니라 참는 성격이야. 그럼 막 그냥 끄집어서 엄마 가. 나랑 한번 30분 정도 돌아. 아, 한번 그냥 미친 짓 하고 해야 돼. 옷 입혀가지고라도 어떻게 해. 근데 언니가 그런 행동을 안 해봤을 거 아니야. 해봤어? 해봤어요. 해봤어? 미친 듯이 빨라 옷 입어. 나 영화 표 끊었어. 빨리 가자. 가. 이러면은 무슨 영화냐고 취소하라고 막 그러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언성 높이면서 막. 아니 지금 뭐 솔직히 산책도 안 가는 양반을 영화를 본다는 건 좀 그렇고 작은 것부터 실행을 해봐. 마트를 간다는 거. 아, 그러니까 그 마트조차도 안 가? 안 가요. 와, 그러니까 이 우울증 너 혼자 갔다 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하신 거야 지금. 그 정도면 엄청 심하신 거라 이게 이제 자꾸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긴 해야 돼. 해결 방법은 그거야. 아니면 이게 지금 다람쥐 철학처럼 계속 돌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게. 아, 너무 힘들어. 그래도 올해는 좋은 운기가 아까 든다고 했지. 좋은 운기가 들고. 혹시 엄마는 뭐 믿는 종교는 없으셔? 어머니가? 네, 저희 엄마 그냥 불교. 불교? 네. 그러면 절 가실 거 아니야? 네, 그 가요. 그러면 절 같은 데 가가지고 엄마 절 같이 좀 가자. 절? 응. 언니가 믿든 안 믿든 가서 절도 이렇게 좀 도는 데가 있어요. 조금 높은 중턱이 있는 절을 알아봐가지고 엄마. 중턱이 있는? 어. 조금 걷더라도 중턱이 있는 절을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먼저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언니가 좀 잘 해주고 스트레스를 좀 옆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엄마 해놓고 나면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이건 기간이 좀 걸려요. 그죠. 기간이 걸려. 애썼다. 박수 쳐줍시다. 감사합니다. 효녀지. 진짜 효녀지. 요즘 딸들이 이렇게 해주는 딸들이 없어. 맞아요. 여동생은 그냥 안 들어주니까. 솔직히 그 사람은 개인주의야. 본인 딸은. 맞아요. 둘째 딸은 그냥 개인주의고 딱 무시해버리고. 왔을 때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언니는 다 들어주고 쩔쩔매고 이러니까 엄마가 아는 거야. 더 의지를 하니까. 노력해보자. 알았지? 네. 그래요. 화이팅 하자. 박수. 그래 하여튼 좋은 일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 그리고 그 뭐지? 엄마 자꾸 그 주위에 이제 결혼하니까 나이대가 이제 서른이 또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은 이렇게 결혼하는데 너는 왜 결혼 안 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너무 드라마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약간 직업 나도 얼마 못 보는데 약간 직업에 대한 그 눈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남자 배우자의. 근데 이제 어찌됐든 보면은 제가 좋아해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아직 지금 결혼 생각이고 연애 생각이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살기도 지금 빠듯한데 약간 누굴 지금 누구 챙겨 막 이런 식인데 엄마는 자꾸 언제 결혼할 건데?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동생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뭐 걔랑은 뭐 안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남동생 아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약간의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근데 엄마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보고 오면 다 결혼 잘한대 막 이런 식으로. 아니 본인은 후반이 좋아. 후반이 좋아.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거 카메라 켜기 전에 말을 했잖아. 간상도 굉장히 좋은 간상이라 본인은 사실은 이제 앞에 숫자가 좀 바뀌어야 좋은데 네. 그래도 서른 이제 셋, 넷 정도 들어가면 굉장히 또 팔자가 바뀌어. 결혼을 잘한다든지 배우자를 잘 만나든지 그런 운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살 조금만 빼라. 그 이쁜 얼굴 가지고 뺐는데 다시 쪄가지고 굉장히 이쁜 얼굴이야. 감사합니다. 조금만 빼면 더 인기가 좀 그거 하지. 요즘 하도 말라서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게 통통한 건 아닌데 통통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빼가지고 좀 연애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안에 너무 매여 있어서 이런 거야. 나한테 여유가 없잖아 지금 내 마음에. 네 맞아요. 좋아하는 것 좀 하고 그리고 엄마의 말에 너무 막 집중하지 마. 언니도 모르게 이게 지금 그 가스라이팅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똑같아진다?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자꾸 스트레스 벗어야 돼. 내가 나이가 할 수 있는 걸 또 해보고 운동 말고도 요즘 만약에 좀 배워야 되는 거 있잖아. 언니가 뭘 배우고 싶었던 거 그런 건 없었고? 네. 지금은 딱히 없어? 운동 말고 네.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네. 그걸 좀 운동 같은 거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네. 아셨죠? 네. 그래요. 화이팅!